세계 최대 항공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시애틀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 중심에는 항공산업을 선도해온 대형 항공사 보잉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기업이 보잉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There's a certain DNA of aerospace that exists here in the Seattle area. This is the home to Boeing. So many things that have happened in commercial aerospace started right here. There's generations of families that have worked through Boeing, sometimes three or four generations. So there's a lot of knowledge and pride in what they do. 주변 대학에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적재적소에 공급합니다. 시애틀에 있는 한 직업 전문 학교. 항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살의 얼리치 군도 그중 한 명입니다. If I was going to get a job in aerospace, I would just go to apply at Boeing for an aerospace job for machining on aerospace industry parts. And there's Boeing also outsources lots of their parts to local shops around the Pacific Northwest. So. 2년제 대학인 이곳에선 다양한 항공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습 위주 교육으로 기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숙련된 근로자를 키워냅니다. So for more than 40 years, South Seattle College has been providing aviation maintenance technology training. It's a two-year Associate of Applied Science degree. And so we train airline mechanics, aircraft mechanics, and we also have a composites technician program. So we also are supplying the emerging field of composites with technicians that can work with that material.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직접 비행기가 있어서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를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하니까 다른 점은 제가 직접 제가 진짜로 엔지니어 아니면 메카닉 정비사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하는 게 다르고 만지고 느끼고 배운 거랑 책에서 배운 거랑 더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또한 인근의 워싱턴 대학교 등지에서는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해 공급합니다. 한편 워싱턴 주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값싼 전력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With their expansion, business expansion needs, when an aerospace company wants to expand its factories, we help them with finding a good site for that, and we also have some tax incentives for expansion and for recruiting new aerospace companies to come to Washington State. 최근 항공기 기체 재료로 부상한 플라스틱 복합재 연구 등의 새로운 R&D 투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We're working right now on a composites research center that would be located up near Boeing Everett. It'll be a five-year government-funded program to get it started. It's about $70 million to get this new composites research lab up and working and defining new methods of producing. 선도기업 보잉을 중심으로 실핏줄처럼 이어진 협력업체들. 여기에 산학연 기능이 유기적으로 얽혀 세계 최대 항공 클러스터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항공산업은 기계와 자동차, 엔진, 신소재까지 거의 모든 산업과 연계돼 있습니다.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산업입니다. 엘렘2500 엔진은 당초 항공기 엔진으로 개발됐지만 해군 함정과 원유, 가스 개발, 산업용 플랜트, 상선에까지 활용되면서 수천 대 이상 팔렸습니다.
이 엔진은 저희 대한민국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구축함의 추진용 엔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엔진을 활용해서 오일앤가스 시장에서 압축기를 구동하거나 아니면 전기를 생산해내는 용도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으로 조선해양플랜트 등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생산 200억 달러, 수출 100억 달러 달성에 야심찬 항공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이 민간의 창의력과 결합해서 창조 경제의 꽃을 피우는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제기 수출국으로 도약해 항공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고용 7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KFX 보람의 사업이라든지 소형무장헬기 사업 또 그와 이제 같이 연결이 돼서 추진하는 민수헬기 사업 그리고 중형항공기 사업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저희가 4대 완제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세계 대형 여객기 시장은 이미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진출하는 모험이 쉽지는 않습니다. 대형 민수산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역부족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대신 아직 그렇게 그러한 그 큰 대형 민수 제작회사, 항공기 제작회사인 그 두 회사에서 잘 하고 있지 않은 중형 항공기 또는 그 비즈니스 제트 또는 그런 중소형 항공기 시장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들어가서 경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가능하면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민수형 항공기를 중소형 쪽으로. 항공 부품 시장 공략도 쉽진 않습니다. 항공산업은 안전이 생명이다 보니 가격이 싸다고 해서 사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안전과 신뢰도가 확인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가격이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개발한 부품을 개발해서 체계에서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격만 싸게 한다고 해서 해외 업체가 우리나라 부품을 사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중형 완제기 국제 공동 개발. 하지만 적절한 해외 파트너를 찾지 못해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우리로선 지난 1990년대 초 성사 직전에 무산된 중국과의 공동 개발이 아쉽기만 합니다. 중국도 쓰고 우리도 쓰고 우리가 자금도 대고 기술은 좀 제3 파트너에서 들여오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걸 했더라면 굉장히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중국의 수요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러는 사이 중국은 이미 완제기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08년 ARJ-21이라는 80석 규모의 중국 최초 제트 여객기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내년에는 160석 안팎의 또 다른 여객기 C-919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떻게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있을까? 일본의 항공산업은 정부의 집중 지원 속에서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보잉과의 국제 공동 개발. RSP, 즉 위험 분담 파트너는 국제 공동 개발 형태로 후발국 항공 부품 업체가
선진 대형 항공업체의 완제기 제작에 참여해 투자를 하고 부품 생산 물량을 받는 제도입니다. 보잉과의 계약은 일본 업체들의 컨소시엄인 JADC, 즉 일본 항공기 개발 협회가 맡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기 개발 협회가 기업들을 대표해 보잉과 계약하고 따내온 일감을 미쓰비시 중공업과 카와사키 중공업, 후지 중공업 등 회원사들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JDC와 각 기업도 話し合いをして 1つの プロポーザルをまとめて ボーイングであるとかそういったところと交渉するわけです。 それで その結果 ボーイングが非常にそういったことについて 新しい航空機の中で ぜひやろうじゃないかとかそういう議論があれば具体的に話が進んでいくわけですね。 최신 기종인 보잉 787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은 항공기의 주날개를, 카와사키 중공업은 고정형 뒷전 날개와 전방 동체, 그리고 랜딩 기어 격납부를, 후지 중공업은 주날개 중앙 구조물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787기 전체 동체의 35%를 책임지고 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이 보잉과 맺은 RSP 계약 가운데 다시 일본으로부터 일부 부품을 수주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에 비해 참여 비율과 생산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1970년대 시작된 일본의 RSP 참여는 보잉 767기 15%에서 최신 보잉 787기 35%로 계속 늘어 신기술을 축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일본 항공업체의 RSP 참여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지만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우리가 공동 개발 업체를 찾지 못하는 사이 독자적으로 완제기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형 여객기와의 경쟁을 피해 미쓰비시 중공업을 중심으로 90석과 70석 규모의 여객기 MRJ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도요타 자동차, 미쓰비시 쇼지 등등 일본의 대형 企業が 株主になっておりまして、 それ以来 MRJ という新しい飛行機の開発、それから事業化ということに取り組んできております。